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온다, 현준이가? 왜 현준이한테 전화 오기로 했어? 전화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15일이나 왜 이렇게 저녁 출근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묻고, 멀리 있는 여러 개를 보고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뭐라고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그것들은 연들이네요.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여러 개를 뭐 가리키면서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os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이번엔 그것들은 풍선들이에요.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다음에 또 저것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cars. They are cards.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ose의 뜻이 뭐였어요?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What의 뜻은 뭐예요? What? What? 그 다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am, is, are를 보고 비동사라고 그러고요. 뜻은 오,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인데 그럼 둘 중에 보고 오, 그렇지. 무엇이니야, 무엇이니야, 무엇이니가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도스의 뜻이 보니까 저것들은 what이니 했습니까? 자, 저것들이 있으면 저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은 뭐였더라? 아, 그, 또? 대시죠, 대. That those. 멀리 있는 거한 개는 뭐라 그래요? 멀리 있는 거한 개.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그러면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This? This. 그렇지. This. 이것. 점이 있어요. 키까지 넘어요. 이것. This. 그럼 이것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is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at은 멀리 있는 거한 개. Those는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좀더 얘기해 보자.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를 보고는 뭔지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멀리 있는 여러 개를 보고 무엇인지 What are those? 이러죠. 근데 멀리 있는 거한 개를 What are that? What is that? 이러죠. What is that? 왜 What are that이 아니고 왜 What is that이죠? 여기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더 나와서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니? 뭐예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s this? What's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니? 뭐예요?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어? 네. 왜 What is these가 아니고 왜 What are these예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kites는 무슨 뜻이에요? 저것들은 바로 연들이요. 연들이요. 자,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것은 무엇이니? 분명히 배웠어.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랬더니, 만약에 그것이 연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What
It's a kind. 해줘. It's a kind.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랬더니 그것은 연이에요. It's a kite.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집중 좀 해라. 그 치우고.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뭐야? What is that? 저거 뭐냐 그랬는데 몇 개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야? 한 개. 그러면 이세 뜻이 뭐겠어? 그것은 연이다. 네. 그러니까 한 개니까 it으로 대답하고 여러 개니까 it 대신에 뭘 써요? they. they를 쓰고 they니까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에 a kite 할 때 a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a요? 어를 왜 쓴다 그랬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one이라 뜻이야 했죠? 하나라 뜻이야 했죠? 그럼 여기는 왜 a가 왜 없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니까 여기에 s 왜 붙었어? S는 여러 개를 가리켜. 오케이. 카이트는 연인데 카이트는 뭐니까 연들이니까 여기 데이라 했죠? 여러 개랑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they are a kite 하면 많이 돼 안 돼? 여긴 여러 개라 그래놓고 여기 갑자기 몇 개 나왔어? 한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 뭐니?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ose? 여기에 it is라고 대답하겠어? they are라고 대답하겠어? they are. they are. 됐습니까? balloons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저것들. Those. 단어 뜻 쓰기 시험 할 때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네. 이것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멀리.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뭐였어?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that.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어?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였어? these.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들은 책이에요. Those are books. Those ar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는? Watch. Watch. 또 있고 클락도 있죠. 손목시계는 watch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시계는 클락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 뭐니? 저것들 뭐니? 네. 저것들 뭐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시계들입니다. They are clocks. They are clocks.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그 밑에 거. The clock stopped working.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The clock stopped working. Working. Because. Because.
It ran out of. It ran out of. It ran out of. It ran out of. Ran. Ran. Batteries. Batterie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Kite. Kite. 어떻게 쓰죠? K. I. T. E. S. 그렇죠. 알고 있네요. Kites. 아까 시계 틀렸었어. Clock이었어. 제가 여기 나온 거. 손목 시계가 watch고요. 계속해서. 카이트. 카이트. 오케이, 우리 연 좀 날려보자. Let's fly a kite. 오케이, 그 다음에 장난감들. Toys. 어떻게 써요? T-O-Y-S. 좋아. 이름 시에 S 붙이면 어떤 것들이 됩니다. 장난감들. 다음. Cars. C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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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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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의 남자 형제는 장난감 자동차 좋아해요. My brother likes a toy car. Okay, my brother likes a toy car. Like a toy card. Okay, 그다음 card. Okay, 그래서 이것은 생일 카드예요. This is a birthday card. Okay, birth. 자,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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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자 birth. Birth. Birthday card. Birthday card. Okay, 지우 오늘 힘들었어? 그래요? 아니야. 오늘 왠지 하고 별로 안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오케이. 풍선. Balloon. Balloon. 쓰는 방법은? Balloon. B. A. 안녕하세요. L. 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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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 오. 동원이 쓰는 거 엄청 늘었는데? Balloon. 오케이, 그래서 그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The balloon is flying into the sky. 그렇지, flying into the sky. Flying into the sky.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Balloons. Balloons. 이름 시에 S 붙여서 뭐뭐 들 됐죠. 오케이. 선생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ve a surprise party. Let's have a surprise party. Okay. Have가 아니고 have. Have. Let's have a surprise party. Let's have a surprise. Surprise. Party. Hey, fill this room. Fill this room. With balloons. With balloons. Hey, 나 오 잘했네요. Very good. A 드리겠습니다. A.